안녕하십니까. 웹게임 채널의 희너둠입니다. 오늘도 포아트 기자님과 함께 사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아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카오스로드의 포아트입니다. 예, 오늘은 사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사냥의 종류에는 이제 영토 내에서 싸우는 이제 산적과의 전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부 이제 세계 지도에서 싸우는 몬스터 탐색과 같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아, 몬스터 탐색이요? 네. 그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이제 뭐 다른 유저와의 전투라든지 아니면은 마을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점령을 하는 점령 전투 등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산적 토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적 토벌은 산적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파견을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영토 내 산적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영웅과 그리고 보낼 수 있는 병력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파견 메뉴에서는요, 이제 저 산적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산적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산적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몬스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견을 보내는데 영웅을 같이 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산적 전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영웅을 같이 보내지 않아도 전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웅을 같이 보내게 되면은 병사들이 여러 가지 버프를 받기 때문에요. 병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영웅을 함께 보내는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적 토벌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적 토벌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딱 1분씩 걸리게 됩니다. 아, 산적 토벌에서 일반 그 유닛 외에도 다른 유닛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이제 나중에 그 말을 사용해가지고 용병 고용이 가능한데요.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 안에서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외부 세력들이 침략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산적을 토벌하러 갈 때든지. 아, 그러면 세계 지도에서 전투는 불가능한 겁니까? 네, 용병은 이제 성 안에서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우리의 파견 부대가 다녀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화면이 이제 그 산적들과의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는 순간 또 우리의 영웅이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전투 내용을 보시다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때는 자세히를 눌러주시면은 그 어떻게 전투가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적 토벌을 이어서 이제 세계 지도에서 몬스터 사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세계지도 그 맵에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카오스 군단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고레벨 그런 몬스터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초반에 공략해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몬스터 속을 같은 것을 가는 것입니까? 네, 이제 거기 보시면 일반 지대라고 이제 목재더미와 같은 커맨드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를 누르시면 이제 탐색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몬스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이 그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를 하게 됩니다. 아,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은 없는 것입니까? 네, 이제 파견 메뉴에서요, 약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탈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탈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보게 되면은 이제 장애물 통과하는 비행정, 그리고 더 빠른 제트 비행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형을 무시한 장거리 행군까지 있습니다. 아, 중간에 보면 탐색 말고도 매복이라고 있거든요. 매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매복 같은 경우는 해당 지형에 이제 병사들이 숨어 있게 되는 것으로요. 이제 만약에 숨어 있다가 다른 적군 세력들이 이제 그 위 지형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매복해 있던 병력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다른 성주에 병력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성주의 병력들이 이제 지나가는 경로에다가 매복을 하게 되면 이제 지나가다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길목 차단의 효과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병력이 그 탐색에 돌입했습니다. 탐색하는데 시간이 약 6분 정도 소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탐색을 마치게 되면요,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탐색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탐색 메시지요? 예, 지금 탐색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동의 공격을 받았다는 탐색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 또 스킬을 사용하는군요. 네, 자세히를 보시면 이제 저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울프를 사냥을 했는데요. 예, 탐색 결과를 보게 되면은 획득한 자원과 그리고 가끔씩 아이템도 드롭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요, 이제 조사 결과 해가지고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풀이해 놓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탐색이 끝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탐색 지대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네, 이제 한번 탐색을 하면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됩니다. 아, 밖에 보면은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마을은 점령이 가능합니까? 네, 마을 점령을 누르면 이제 마을 점령이 가능하고요. 마을 점령은 이제 총 3번의 시도를 통해가지고 마을 점령이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한 영주가 3번 마을을 침략을 시도를 할 경우 이제 그 마을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중간에 다른 영주가 이제 끼어들어서 3번 연속으로 쳐들어가는 게 실패하게 되면 이제 점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세 번을 연속으로 가야지 점령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제트 비행기를 타고 마을을 점령하러 가는 우리의 영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밀궁이라고 해서 잊혀진 탑이나 그 특정 던전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포아트 기자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카오스레드 세계 맵에 보시면요, 잊혀진 탑이라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잊혀진 탑에 가시면 이제 탐색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탐색이 가능한데요. 이제 잊혀진 탑 같은 경우에는 탐색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미궁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탐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네, 이제 처음에 딱 가보시면은 아시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버튼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번호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탐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순간 드디어 저희가 마을을 점령하러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마을을 점령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어 병력이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약탈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이제 세 번을 해야지 마을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마을로부터 세금을 걷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몬스터에 대한 사냥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몬스터 사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스 군단을 이제 공격을 해서 하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사우클롭스나 아니면은 폴리페모스 등의 몬스터를 사냥이 가능합니다. 예, 보게 되면은 레드 드래곤이라고 드래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래곤을 사냥하러 가볼까요? 네, 레드 드래곤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제 드래곤의 능력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브레스를 쏘면서 땅을 공격하고 있는 레드 드래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레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전투 방식이 비행 그 속성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그 지상 공격 유닛으로는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이제 사냥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냥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제 보시면 맵에 그 병사가 돌아오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제 병사가 전부 전멸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영웅이 스킬을 써가면서 드래곤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브레스에 죽어가는 저희 병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낸 병력이 다 지상 공격 병력이기 때문에 드래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영웅이 먼저 죽고요. 그리고 병력이 모두 사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래곤 잡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냥위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아트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